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방송을 보고 전문가들이 남긴 그런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보통 사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선거만으로 더불당은 석권하게 된다. 저스티스 페어님이 남긴 그런 의견입니다. 바실리아 TV에서 제공된 엑셀 자료를 근거로서 만약 사전투표만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18군 가운데서 서울 49곳 가운데 오직 강남 3석만 보수진영에 당선되고 나머지 서울의 46석과 경기 59석 전부, 인천 13곳 전부가 진보측에게 석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500만 명이 투표하는 당일 투표를 제거하고 500만 명이 사전선거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렇게 하면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모두 다 더불당이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의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기 인천 72석 중한 명도 보수가 차지하지 못한다면 가정이지만 너무나 끔찍한 결과입니다. 더구나 인천 경기 이외에 대전 7석, 세종 2석, 강원 8석, 충남 11석, 제주 2석 등 전국 17군데 가운데서 7개 지역에서 보수 진영은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단이 한2,500 정도 됩니다. 이번에 투표를 던진 사람이 그두 사람은 두 개의 표본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4월 10일과 12일에 실시했던 사전투표 표본 집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4월 15일에 투표에 응한 당일 투표 표본 집단입니다. 각각이 천만 명을 조금 웃돕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각각이 천만 집단이 만들어낸 그 선거 결과에서 당일을 우리가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거의 전부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거의 전국에서 전부를 누가 차지하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계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고 확률이 99.99%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확률이 99.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통계적이고 확률적으로 의심을 제기하고 그게 왜 발생했는가를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뜬 장님들은 볼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조작에서 사용되었을 법한 유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자주 특히 프로그래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선거의 조작 의혹을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자주 제시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레이스 초님이 남긴 의견입니다. 서버에 프로그램을 심어서 조작했다는 전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의 방법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전산기기만 파쇄하면 간단히 증거를 없앨 수 있는데 투표 용지마다 증거가 남는 QR코드에 목표 투표 기표를 미리 박아놓는 방법을 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방송드렸던 것처럼 QR코드는 개표기가 사전투표인 것을 인식하는 기능만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방법은 표 훔치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경욱 위원회 정권 보전 신청에서 투표함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전산통신기기는 전부 기각된 걸로 봐서 서버 조작 가설에 더 의심을 갖게 됩니다. QR코드 상세 정보는 미래 선거에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레이스 조우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보적인 실수와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이 내용도 아주 자주 특히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기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선관위 데이터베이스의 총투표자 수 5,000, 또 총투표자 수5,001 기권표에서는 마이너스 1로 나와 있는 것도 바실리아님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입니다. 조작값이 3일 때 3배수 루프를 돌리고 마지막 루프가 3배수인 5001에서 끝나게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뒤처리를 제대로 안한 것을 나중에 선관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억지로
기권표로 수를 맞춘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는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아마 그레이스 초님이 그런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범죄 사실이 꼬리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프로그래머 전문가들 눈에는.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어떻게 조작했는가라는 부분을 추적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소수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아날로그 사고에 빠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21세기에 발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번 이 또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조작은 수십만 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관리자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바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SQL 스크립트, 이것은 SQL은 데이터 관리용 특수 목적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SQL을 선거 전날 업데이트만 올리면 됩니다. 선거 데이터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마트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수준의 사이즈이고 투표 결과 데이터를 바로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테이블에 적용되는 SQL만 살짝 수정했다가 다시 롤백,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면 라우터의 인터넷 프로토콜, 컴퓨터에 부여된 고유의 식별 주소로 인터넷 프로토콜은 주로 우리가 I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AC 어드레스, MAC 어드레스는 단말 식별 번호라고 그렇게 부르죠. 외부에서 들어온 게 라우터의 인터넷 프로토콜이나 MAC 어드레스 등의 로그가 남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로그를 수정해 주든지 아니면 포트만 살짝 오픈해 주면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또 내부 관리자만큼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내부 관리자가 갖고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것을 다 갖고 있으면 포트를 열어주고 할 필요도 없지 않겠냐 그런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런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이비드님이란 분이 남기신 글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4월 15일 전후에 백업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아무튼 집단지성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4.15 총선의 의혹을 밝히는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방송을 내면은 또 그 방송을 보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댓글을 남기시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